guys, 고노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노고님은 인싸죠? 인싸 같아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아싸입니다. 인싸, 아싸 이런 걸 구분 지어놓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그램 활동량, 활동 능력으로 영역으로 따시면 저는 정말 인스타 바보. 그 인스타그램의 그 스토리 있죠? 스토리를 시작한지도 정말 불과 얼마 전이에요. 아니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라는 게 왜 있는 거야? 그걸 왜 하는 거지? 그냥 사진하고 영상 올리고 싶으면 포스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해봐 하고 저도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뭐만 하면 이거는 스토리 각이다 막 찍고, 정말 저와 같이 인스타 바보였다면, 스토리의 의미를 잘 몰랐다면 여러분 완전 꿀팁이에요. 이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솔리드 백그라운드 만들기. 가장 먼저 사진을 새로 찍어도 좋고 그냥 아무 사진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상단 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 배경으로 하고 싶은 그 색상을 고르고 꾹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홀드하게 되면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솔리드하게 변합니다. 이제 여기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고 메시지 전달을 하게 되면 깔끔한 백그라운드로 만들 수 있어요. 텍스트에 애니메이션 넣기. 인스타 스토리는 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올리는 맛이 확실히 있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요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는 하이프 타입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요 앱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합니다. 요렇게 한번 누르면 사진 촬영이 되고 꾹 오래 누르면 이제 동영상 촬영이 되는데, 그런 다음에 요렇게 더블 탭을 하라고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요거를 더블 클릭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텍스트 입력 이러면 벌써부터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애니메이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물방울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블러 처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또 여기서 한 가지 기가 막힌 게, 여기 하단 아이콘 중에 가장 오른쪽 요거를 선택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되는 그 타임까지 빠르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정성이 있다면 여기다가 음악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인스타그램 공유하기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제 내 폰에 핸드폰 앨범에다가 저장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내가 포스팅하고 싶은 그 사진의 색상을 이용해서 나의 텍스트 백그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심플해요. 이제 사진 하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폰트가,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폰트 중에서도 스트롱이랑 클래식 그리고 타임라이터만 이제 가능해요. 먼저 알파벳 하나 입력을 해주고 바로 이제 상단 왼쪽에 보면은 이제 글꼴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경이 선택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색상 팔레트가 있고 가장 왼쪽에 분 모양의 잉크 아이콘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물방울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냥 단순히 폰트를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폰트의 그 예쁜 색상의 팔레트 백그라운드까지 딱 만들어서 넣으면은 시각적으로 확실히 더 돋보이는 만큼, 요거 스토리에서 텍스트 넣을 때 이제 폰트 선택하는 거 말고도 이제 색상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하단에 팔레트를 꾹 누르게 되면은 더 많은 색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예쁘게 이왕이면은 레인보우로 아주 화려하게 스토리를 꾸미고 싶을 때는 그때 이제 텍스트 전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 한 손가락으로는 이제 아래쪽 팔레트를 꾹 눌러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 하나 움직여주고 색상 팔레트 하나 움직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알록달록 무지개 나름 귀엽죠? 일단 이제 인터넷 창을 오픈 시켜야 돼요. 쿨팬시 텍스트 제너레이터라는 사이트인데, 그냥 단순히 구글에다가 쿨팬시라고 입력하면 가장 상단에 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그 폰트 마음에 드는 폰트로 카피를 하고 이제 페이스트를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복붙 진리의 복사 붙이기 그리고 3D 이펙트 넣기. 인스타그램 자체 내에는 3D 이펙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약간 페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토리에서 넣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색상은 블랙으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일한 폰트, 동일한 글씨로 이제 다시 한번 입력을 해줘요, 텍스트를. 그런 다음에 이거 색상은 블랙이 아닌 다른 어떤 화려한 색상으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요렇게 바로 위에다가 살짝 비껴나가서 얹어주기만 하면은 약간 이제 착시 효과, 시각적으로 3D 텍스트라는 착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요렇게 3D 이펙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고노고가 전하는 7가지 꿀팁, 여기서 혹시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딱 스마트폰 꺼내갖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포스팅.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Bye guys!